안녕하세요. 종욱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아 절경병. 절경병이라고 하는 절벽같이 내려간다는 절경병인데, 양이 절경병인데, 우리가 보면은 양이가 이제 우리가 뭐 상의도 있고, 뭐 계면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옹정제 그 비슷하게 해가지고 대나무 마디식으로 해가 대나무 마디식으로 이제 축절형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나무 마디식 축절형. 옆쪽, 양쪽으로. 그러니까 양쪽 귀가 축절형으로 돼 있고, 보면은 우리가 전지화해요. 보상악꽃이 보세요. 보상악꽃. 진짜 보상악꽃을 보면은 우리 청대 완전 그 건륭 때 전성기 때 그림이 거의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유약이 그 황유약. 내가 쉽게 해서 요즘 전사 황유약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거하고 지금 이건 다 새필 그린 거예요. 장작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약 그 청아 있잖아요. 보상악꽃하고 전지화해문하고 보면은 많이 이거 공부가 될 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 좋은 거를 우리 시청자 보여드리는 거면은 자꾸 좋은 거를 보시야 이 도자기 공부하시는데 혹시 모르는 분도 한 차원 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나가고 우리 청국신에서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좋은 쪽으로 가는 거지. 이 도자기 그 중국 도자기 매니아분들이나 소장가분들이나 더욱더 한 계단 한 계단 위쪽으로 가시는 건내 서치 그냥 남의 거 요즘 나온 거 100번 만 개를 가져봐야 가치가 안 나와. 중국 사람들 쳐다보지 않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 하나 둘씩 오시는데 보면 중국 사람들 보면 쳐다보지 않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절대로 자 요즘 도자기는 100개 만 개, 10만 개를 줘도 아무 가격이 없어요. 왜? 중국에 쳐다보지 않고 어디 엔틱으로 쓰는 거니까 그런 걸 비교해서 갖고 나왔으니까 이 청아 보세요. 이 몰입도 보면은 너무 잘 그렸어요. 보상악꽃에다가 전지화형에다가 여기도 보상악꽃에다가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다 사람이 순수 세필을 그리니까 청아가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서도 아주 그냥 맑고 깨끗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전산이 필링 작업 아니면 프린팅 작업 이런 게 맞는 그런 거는 화학청 같은 거는 이런 발색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도 더욱더 도자기 구입하시는 손에 안 보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많이 명심했다가 나중에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도자기 구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해수문이다 영랑문식으로 우리가 보면 이게 좋은 도자기는요 끝이 없어요. 너무 정교하다. 이제 조그만 도자기인데도 이렇게 정교하고 여기 밑에도 하단에도 연판문으로 들어갔지만 여기도 전지화해물로 한 바퀴 돌았어요. 꼭 걸륭대 같은 데는 뭐든지 간에 이 전지화해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문이다가 그리고 이거 도돌식으로 해가지고 또 약간의 또 턱을 줬어요. 절경벽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거는 염두에 뒀다가 나중에 도자기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높이가 한 20cm, 지름이 한 9cm. 그다음 그런 도자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도자기 막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갖고 나왔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